최병락 목사의 신간, 신의 성품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여정을 계단 오르기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덕이라는 은혜로운 포장지에 싸서 이웃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지키고 이끌어온 것처럼 AI가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불안해하지 말고 복음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저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해하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들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가 개정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오디오북과 함께 들으며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처럼 섬기고 선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종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초저출산 국가로 유례없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저자는 결혼과 가정,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시대에 다자녀의 축복을 선택한 14가정의 이야기를 생명이라는 선물에 담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며 기업이라는 약속을 믿고 상황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